나한테는 그 이름 검색 타이밍 기가 막혀. 왜냐면 4.7. 와. 오 진짜요? 와. 4.9. 아 4.9. 여러분, 저 오늘은 언니랑 형구랑 바풀이랑 여의도에 벚꽃 보러 가서 저녁 먹기로 해가지고 지금 출발하려고요. 갈 거예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커피랑 샌드위치랑 그렇게 이른 저녁도 아니다. 5시 반이라. 너 이거 먹을래? 너무 멀지 않아? 삼겹살 김밥. 이거하지. 소금 좀 배우네. 깔끔한. 점심 먹으려고 합니다. 30분 운동 끝. 이거는 오랜만에 바질 크림맛 닭가슴살이에요. 냉동실에 하나 있는 거 발견해서 이거 하나 남은 빵이랑 오픈 토스트해서 먹을 거예요. 일단은 전자레인지에 데워주겠습니다. 진짜 닭가슴살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딱 덧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먹어볼게요. 오늘 읽을 책 요거 필링 거 요거 읽으려고요. 오늘 저녁은 제가 지난번에 메가쇼에 갔다가 요 도토리묵 파는 곳에서 그 도토리가루 만든 떡을 팔고 있었거든요. 묵떡이라고 하는데 요게 아무리 오래 끓여도 불지 않고 그때 시식해보니까 되게 쫀득하고 맛있어가지고 이걸로 오늘 떡국을 만들어 먹으려고요. 집에 두부가 아주 조금 남아있어서 이것도 그냥 넣고 같이 끓이려고요. 이거는 방금 엄마가 만든 갓김치 볶음이라서 같이 먹으려고요. 오늘은 별로 배가 안 고파가지고 단백질 쉐이크랑 그래놀라 넣어서 먹으려고요. 쓸 거야.
여러분, 저 방금 편집 다 하고 간식으로 참외 먹을 건데, 간식 참외 먹기 전에 운동하고 먹고 싶어가지고 운동을 하려고요. 그 요즘에 카즈아 복근 운동이 엄청 유명하던데 그거를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사이클도 끝. 됐어? 그 했는데. 오늘 저녁은 지난번에 만들었던 주찜을 만들 거라 양념장을 먼저 만들려고요. 양파. 정육점에서 목살은 제일 얇게. 짜잔. 오. 먹었다. 배 양파 올려서. 엄마. 뭐가 많아? 그냥 너 깊어서 냉면이랑. 한 번도 먹었어 벌써? 응? 비와서 추가 양념. 계란말이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김밥에 넣어서 먹을 거예요.
계란마표 볶음김치 졸이지 않고 먹겠습니다. 계란말이 김밥. 오늘은 어제 남은 돼지 목살 얇게 썬 요 대패랑 팽이버섯 이렇게 돌돌 말아서 구워 먹을 거예요. 1호인데. 짜잔. 요거는 엄마표 갓김치. 이거 이제 밥이랑 같이 먹을 거예요. 이거 안 익은 것 같아. 곤약빵. 이거 너무 뜨거울 것 같은데. 내가 먹으면. 엄마 이거. 이거 맛있지 않아? 갓김치 볶은 거? 밥이랑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